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매직, 그러니까 복구 매직을 할 거예요. 결계선을. 그런데 1차적으로 제가 더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있는지 또 정확한 모발 진단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약간의 그 친수성 곱슬을 가지고 계시고요. 기존에 탈색을 하면서 염색을 하신 모발이에요. 또 홈에서 많이 하셨대요. 네,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데미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카에 복구 매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C라인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C3하고 C2 거기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자, 손상이 많은 부분에는 제가 지금 C3로 도포하고 있어요.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자, 이렇게 도포합니다. 그 다음에 자, 모근 쪽에는 제가 C2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또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하신 다음에 경계선 없이 그냥 쭉 빛을 하시면 돼요. 피카는 전처리 없이 이렇게 연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자,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많이 늘어나죠? 자, 지금부터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pH 9.5짜리 C1에다가 간곱슬 펌제예요. 거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잘 저어 주시고요. 자, 보실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탈색된 모발이에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셔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가볍게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자, pH 9.5짜리가 들어가면 이 탈색 모발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짱짱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매직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라 해서 담수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원장님들께서 또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지금부터 물구나무 서기 해볼게요. 자, 섰죠? 연화 잘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 트리플 연화 후회까지 해서 지금 또 무엇을 할 거냐면 요번에 새로 나왔죠? KM 데미지 컨트롤이에요. 데미지 컨트롤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복구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클리닉 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데미지 컨트롤을 가지고 KM을 가지고요. 또 아니면 저처럼 지금 연화를 보고 나서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KM으로 이렇게 도포하셔서 30분 자연 방치할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하면 됩니다. 자, 또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 그 KM 데미지 컨트롤을 도포했습니다. 하고 30분 방치할 거예요. 30분 방치한 후에 또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하면 저희들 크린이 복구 매직이 되는 거예요. 자, 윤기 굉장히 하죠? 네. 자, 이거는 어디서도 제가 이런 표현을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탈색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반짝반짝하게 윤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30분 후에 프레스 작업하고 결과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5분 지났거든요. 15분 경과하고 보니까 굉장히 통통해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텐션 생긴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또 나머지 15분. 네. 총 타임 30분 후에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저희들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30분 타임이 다 됐어요. 이제 샴푸하러 갈 건데, 자, 어때요?
굉장히 좋아졌죠. 네, 단단해지면서 통통해지면서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프레스 작업은 첫 번째로 프레스 작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프레스 작업을 자, 봐주세요. 자, 천천히. 와우,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고온으로 하시면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결과물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하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KM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저는 클리닉을 하면서 복구 매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원장님들도 한번 또 저희 KM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고맙습니다.